발 마사지를 할 때 중요한 부위는 용천혈이라 불리는 발바닥 가운데 움푹 파인 부분입니다. 또 혈액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탕도 마사지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족탕은 발의 혈액순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몸 전체의 기능을 증진시켜줍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최근 발 마사지와 족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손이 안 닿는 부분이나 그 하이힐 그 닿는 면적이랑 전혀 동떨어지 안 쓰는 근육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니까 아프면서 시원한 그런 쾌감? 그런 게 있어요. 발 마사지 같은 경우에 시원하고 일단 받고 나서 바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작아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붓기 같은 것도 잘 빠지고요. 손이나 왜 사람 손이나 발 같은 데는 오장육부가 다 모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그만큼 신경 못 쓰는 부분이 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기회에 이렇게 발 마사지 한 번씩 받고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발 마사지는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발에는 위경, 방광경, 신경 등 여섯 가지 경락이 지나고 있어서 경락을 자극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맥혈, 지음혈 등의 혈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침을 놓아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과 대체의학에서는 발을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발과 인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그 새끼발가락 맨 끝에 그 지음혈이라는 것에 자극을 줘가지고 뇌 혈류량을 측정, 증가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급혈, 사람이 쓰러지거나 뭐 인사불성이 됐을 때 쓰는 혈들이에요. 그 엄지발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강한 자극을 줘가지고 그 뇌 혈류량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어떤 위급상황을 돌아오게끔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 정도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발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이 정상인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울에 사는 여성 100명의 발모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신발로 인한 발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족적 검사를 하면 발의 형태와 굳은 살로 발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가락과 발 가운데 부분에 굳은 살이 많은 발입니다. 발바닥 전체가 찍힌 것은 평발입니다. 이것은 엄지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무지외반증입니다. 100명의 족적검사를 분석한 결과 굳은 살 84명, 평발 9명, 무지외반증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경향을 본 이런 검사에서도 실제로 무지외반증과 동시에 발에 압력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아직은 뭐 굳은 살이나 이런 어떤 아픔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의외로 무지외반증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의 정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의 아치 구조입니다. 아치 모양이 변형된 경우 발의 기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발은 발바닥과 뒤꿈치만 바닥에 닿고 가운데 부분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발은 이 아치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의 근육이나 근막에 부담이 가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데 고통을 느낍니다. 평발과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것이 오목발 또는 까치발입니다. 신발이 다른 부분에 따라 자신이 평발인지 오목발인지의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신발 뒤축의 바깥쪽이 다른 것이 정상이라면 평발은 걸을 때 중심이 발바닥 안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안쪽이 닳고 오목발은 앞쪽 가운데가 다른다고 합니다. 아치가 높으면은 중간에 발 중간에가 중간에 가해져야 될 힘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발 바닥을 보면 이쪽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달아 있습니다. 신발 바닥을 보면은 또 신발 안쪽을 보면은 바닥도 그렇지만은 신발 안짝을 보면 그 발가락보다 좀 윗부분이 많이 달아갖고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바닥 앞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오목발은 신경근육계통의 질환이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 수술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